예. 경주포 독자로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오늘 백신 접종 첫날이었는데요. 영상 나와 보시기 전에 경주시 보건소에 서강 전염 감염병 예방팀장 연결해서 오늘 첫날 우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대한 경주시청 내부의 평가 또 보완점들 이런 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 경주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팀장 서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소독 다니느라고요. 아, 예. 명칭이 예전에는 방역팀이었다가 지금 감염병 예방팀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4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아, 4월 1일로 바뀌었구나.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오늘은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 접종 처음 시작된 날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많이 바쁘셨죠? 아, 예, 오늘 많이 바빴습니다. 399명 접종을 완료했고요. 예. 예. 399명을 하셨는데, 오늘 이상 반응 관찰도 하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상 있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없었나요?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오늘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고령이시던데, 어떻게 다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네, 하여튼.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셔서 그런지, 예. 네, 다행히 오늘 한 건도 그런 이상 반응은 없으셨어요.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1그룹이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3,402명분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이 3,402명, 이 어르신들, 읍면동면을 어떤 원칙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두 한꺼번에 맞춰드�il 수가 없어서, 예. 배정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85세 이상인원만큼을 1차로 배분했습니다. 아, 예. 예, 오전에는 간포, 안강 등 읍면 직제 순으로, 예. 오후에는 중구, 황오 등동 직제 순으로 일정 배정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 75세 이상 어른 수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일단은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비율로 따져서 이제 우리 경주시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 경주시로부터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게 3,402명분이니까 네. 읍면동에 이제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로 일단 읍면동 숫자를 배분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숫자는 배분을 했대. 예. 그각 읍면동에서는 재량껏 75세 이상 아. 어르신들을 적절히 예.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증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 중심이다 보면 그래도 고령 순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첫날 접종이었는데 지난 7일 날뭐 모의 훈련도 하셨고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한 대로 된것 같습니까? 예, 저희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시장님이야, 저희 시청 전 직원분들, 예. 예, 읍면동에, 각 준비해 주신 읍면동 직원분들, 이통장님들, 또 저희 자원봉사 센터, 예. 각종 단체장님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예. 보니까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어떤 지역은 보니까 점심 때 이제 접종을 맞고 돌아가신 시간이 점심 때 걸리시는 분들은 보니까 간단하게 간식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해온 경우도 있고, 물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고,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 차마다 공무원들도 다한두 명씩 이렇게 동행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네, 저희가 7일날 모의훈련 때 예. 엄연부업장님들, 총무팀장님들을 모셨거든요. 예.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서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뭐100%다잘된건 아닐 텐데 내부 평가를 하시면서 보완점들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그 시간 배치를 15분 간격으로 차를 이제 배차를 해주십사 했는데, 어르신들이 차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또 오신 거리가 멀다 보니 뭐 다양하게 이제 화장실 가셔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하차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 방역에 가장 주안점은 거리두기였는데요. 조금 거리두기를 오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끼리 이제 더 상세하게 지침을 전달하도록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될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이제 엄격하게 지켜주시기를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일 경우에는 뭐 내일 오전은 아니던데 오후에 보니까 비 예보도 많지는 않은데 있고 하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가 맑았으니까 별, 그리고 어르신들 앉아서 대기를 하면 되는데 비올 경우나 또는 그 햇빛이 강할 때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기자 입장에서 생각은 들었었는데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내일 비 소식 듣고 출입구 우측, 좌측에 개방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서요, 실내에 의자를 배치하고 뭐또 우산이나 각종 것들 준비했는데, 내일은 또 행복도우미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조금 더 이제 인력이 좀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이제 뭐 이만큼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도 처음 경험하는 일 같고, 뭐 등등. 우리 시민들도 다들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인데, 이 감염병 예방팀장으로서 우리 지금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 백신 접종 시작 때, 특별히 우리 시민들한테나 대상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시간 제한 받지 마시고 마음껏 뭐든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오늘 이런 인터뷰 처음인데요. 뮤직포커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모든 접종이 지금 예약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면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제 연락을 드릴 때꼭 응해 주시고, 그래도 접종 날짜가 됐지만 건강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실 때는 날짜를 연기하실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접종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좀 알려주셔서, 혹시나 이상 반응이 생기시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내 주사 맞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얼른 읍면동에서도 그 접종하신 어르신들 명단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충분히 휴식하셔야 되는 것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를 맞았다고 마스크나 손 씻기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고요.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 이제는 무사히 넘어가실 수 있다 하는 공지가 갈 때까지는 지금처럼 꼭잘 지켜주시면, 경주시가 지금 환자 발생이 조금 생기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 접종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네, 그죠? 예. 그래서 현재처럼만 잘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방역팀장님이나 우리 위에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등등 방역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취재할 때도 전화도 거의 안 드리는데 오늘은 백신 접종 첫날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주 포커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띄워놓은 사진이 오늘 낮에 사진이랑 방호복 입은 사진이랑 두 장을 지금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 건강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